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 좀 늦게 시작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방금 전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성추행 의혹을 무긴방조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도 이를 무긴방조하는 서울시 내부 상황이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박 전 시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인사 이동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들은 오히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비서로 계속 재직해달라며 또 정인사이동을 하고 싶으면 박 시장의 허락을 직접 받으라고 말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에 계속 노출되도록 방조했다는 겁니다. 지원단체는 피해자의 2차 입장문도 대독했습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주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대해 함께 집중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오늘 오전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